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의 이해 강좌. 다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 환경에 의해 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단원 지구와 지구 시스템 중에서 제3장 대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우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는 인간이나 모든 생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는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체층을 대기라고 그러는데, 지구는 약 45억 년 또는 46억 년 전에 형성이 됐죠? 형성이 됐는데, 이 대기는 초기에는 지구의 주변에 대기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지구는 뭐였습니까? 녹아있는 암석덩어리 액체였죠? 뜨거운 암석으로 된, 녹아있는 그런 암석으로 된 그런 덩어리였다가 이게 차츰차츰 식으면서 지각이 생겼죠. 지각이 고체가 됐는데 그 고체 주변에 별다른 기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체가 있다고 해도 너무나 뜨거워서 거기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지각이 생기고 좀 식으면서부터 이 기체에 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40억 년, 지구가 탄생이 되고 5, 6억 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파란 띠 있죠? 파란 띠. 요것들이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인데, 그 대기는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를 갖다가 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는 지표에서 한 50km나 100km 그 부근에 있고, 나머지 아주 작은 양의 그런 공기들이 이 상부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대기가 형성이 됐는가? 지구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학자들에 따르면 처음에 이런 대기의 기체는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그 화산에서 분출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수증기겠죠? H2O.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나 탄산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됐고, 또 메탄이나 염화수소, 또 암모니아, 질소, 황가스 같은 다양한 그런 가스들이 분출이 됐습니다. 분출이 돼서 차츰차츰 이 대기에 머물게 되고, 대기에 머무는 것은 왜 머무느냐면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 기체들이 그 밖으로 빠져나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대기에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지구 형성 초창기에 수많은 유성 충돌이 있었는데, 그 유성 가운데 일부는 휘발성 물질을 포함한 그런 유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해서 휘발성 있는 그 물질을 갖다가 지구에 옮겨와 가지고 그것들이 휘발되면서 날아가면서 차츰차츰 기체가 형성이 돼서 40억 년 전부터 이런 대기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대기에는 사실은 산소가 없었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고 이런 기체들이 돼 있었죠. 이런 기체들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수증기의 일부가 지구의 그 상층 대기권에서 구름 같은 게 돼서 이렇게 비로 떨어지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차츰차츰 대양을, 바다를 이루게 됐죠. 바다를 이루게 됐으면은 이제 휘발성 물질도 있고 이런 분출도 있고 해서 대기가 차츰 늘어나고, 대기가 늘어나면 그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져서 수증기들이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되고,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면은 모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낮은 데를 흘러가고 모여가지고 대양을 형성, 바다를 형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탄소 작용을 하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바다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성은, 시아노박테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합성을 하게 됐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탄소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글루코스를 만들고 또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런 탄수화물을 만든 나머지 그 방출물로 대기 중에 산소를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양에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들이 그런 활발한 작용에 의해서 점차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는 줄고 산소는 늘고 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초기 생물들은 나중에 그 죽어가지고 이런 지각에 쌓이게 됐죠. 그것이 이제 화석 연료가 돼가지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탄소 같은 것은 자꾸 줄어서 적어지고 탄산가스는 적어지고 산소는 많아지고 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가스 중에서 처음에 수소도 나오고 헬륨도 나왔지만 이 가벼운 기체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잘 끌리지 않으니까 상층부로 올라가거나 일부는 우주로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년이 지난 다음에 40억 년 전부터 생겼으니까요. 40억 년 지나는 동안에 계속 기체의 조성이 변해가지고 현재의 기체의 조성은 현 대기는 약 71%의 질소와 28%의 산소, 그 다음에 기타 1%, 이 중에 대부분 이제 아르곤이죠. 그리고 탄산가스가 0.03%이고, 그 다음에 아주 미량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존입니다. 오존은 아주 0.00 몇 퍼센트지만은 그 오존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대기에 머물면서 자외선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방지해주기 때문에 이런 미량 오존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양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 헬륨이나 수소 같은 것은 지구 상층부로, 대기의 상층부로 올라가거나 또는 우주로 방출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대강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 대기의 구조에서는 대기는 지상에서 약 1000km까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지구의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를 얘기를 하고 그 밖의 권을 갖다가 행성 간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기가 1000km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질량의 대부분은 지상 한 40km에 있고 그 다음에 한99% 정도는 이 대류권이라고 그러는 지상 그 중에서도 이제 수증기 같은 것은 대류권이라고는 지상 한 10km 이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면 무거운 기체들은 중력에서 아래로 끌리니까요. 그리고 대기에는 상당히 많은 복사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이 태양에서 온 그런 햇빛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발산되는 적외선. 지구에서 적외선이 발산되는 것은 모든 물질은 0K가 되지 않는 한, 마이너스 273도가 되지 않는 한, 적외선을, 어떤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자기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온도가 낮은 그런 물체는 이런 적외선 같은 걸 발사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이 전구같이 이런, 빛을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좀더더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자외선이랄지 이런 감마선이랄지 엑스레이랄지 이런 선을 방출하는데 지구는 낮은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외선 특히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지구에서 지표에서 방출된 그런 원적외선 또 태양에서 받아진 그런 햇빛 이런 걸로 해서 대기는 복사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대기는 몇 가지 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이렇게
몇 개의 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여기가 대륙권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리고 열권. 외기권. 그리고 이 밖에는 이제 행성 간 우주라고 그랬죠. 이걸 좀더 각각을 좀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대륙권은 지상에서 10 내지 12km, 이건 학자마다 다르고 책마다 약간 다른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km 오면은 어떤 사람은 한 8km에서 한 15km까지, 16km까지 뻗쳐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명확히 어떤 그 의미 있고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 특성에 따라서, 이 권의 특성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한 10km 정도까지를 이런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류라는 것은 공기들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공기들이 이동하고 흐르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대류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류권의 두께는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랄지 더울 때는 좀더 위로 올라가서 높아질 수도 있고, 추울 때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행히 북극 지방에 추울 때는 제일 얇을 것이고, 적도 지방에 더운 때는 제일 두꺼울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의 그런 대류권 지표의 그런 평균 온도 정도는 한 17도 정도 됩니다. 17도 정도 되고, 이 17도 정도 된그 지표 바로 위에 그런 온도들은 수증기하고 온실가스가 이런 복사 에너지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높아지면은 그 온도가 떨어지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렇게 17도지만은 나중에 10도 또는 5도, 이제 높은 산에 가면은 뭐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 성층권은 여기 한 10km, 12km부터 50km까지 한 40km 정도를 성층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층권. 성층권은 이 성층권과 대류권의 경계를 계면이라고 그럽니다. 계면은 경계면이죠. 경계면을 줄여서 계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액체의 그런 계면까지 딱하니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공기니까요. 이 대류권의 우에 그 일정 부분을 성층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계면을, 대류권 계면이 앞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하부는 일정한데, 상부로 가면은 좀 상승을 합니다. 성층권의 상수로 가면. 왜 그러냐면은, 상층권에 가면, 여기는 수증기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온도가 높질 않죠? 아까 여기에 대류권에서 한 17도에서 차츰차츰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온도가 떨어져서 뭐 영하로 가니까요. 영하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좀 온도가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오존이 남아있는 일부의 오존이 그런 대기 복사선을 잡아가지고 이런 온도를 상승을 시킵니다. 따라서 대류권에서 이렇게 낮아지던 온도가 상층권에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50km에서 한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권은 성층권 계면에서 한 80km 정도 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공기가 아주 희박합니다. 대류권의 지표의 약 1000분의 1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수증기고, 그 다음에 오존이고 하는 것들이 뭐 거의 없어가지고는, 어쨌건 이 성층권의 아래에 있는 그런 복사열이, 성층권의 아래에 있는 복사열이 중간권의 그 밑에를 갖다가 가해를 해주는,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중간권은 전반적으로 온도가 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은 위로 올라갑니다. 열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차가운데, 거기는 다른 것도, 다른
수증기도 적고 탄소가스 적다면서 왜 뜨거워지는가? 이건 햇빛에 가깝기 때문에 80에서 600km 그 높은 곳에 되면 다른 것이 자외선을 뭐 차단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많은 그런 태양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 가지고 그러고 상부의 그런 온도가 그 상부에 조금 남은 아까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데도 그 조금 남은 산소가 가열되면서 상부로 갈수록 계속 온도가 높아져서 무려 15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 층에서 기체 분자들의 이온화가 이루어지고 기체 분자들의 이온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그 이온화 때문에 전리층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지표에서 라디오파가 가면은 그 전리층에서 다시 반사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층에서는 열권의 그런 하부로 전파를 이렇게 복사해주고 또 남극이나 북극, 특히 북극에 가면 이제 오로라가 많이 발생을 하죠. 오로라가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질소나 산소, 아주 적은 양의 질소나 산소죠. 그런 것들이 해리가 돼서 이온화가 돼서 태양에 있는 그런 복사선을 받아서 자외선 같은 걸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오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기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오로라 현상이죠. 어떤 것은 초록색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질소 같은 건 초록색이고 산소는 뭐 붉은색이고 이렇게 각 기체마다 이 방출하는 그런 복사선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고는 이제 그 열권 밖에죠? 열권 밖에 해서 한 1000km까지 그게 여기권인데 이것은 이제 지구에서 중력이 잡지 못하는 않는 그런 수소나 헬륨 같이 아주 가벼운 기체 그런 걸로 좀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인공위성이 활동하는 궤적입니다. 인공위성이 한그 높이 쪽에서 한 지상 1000km 정도의 인공위성이 떠서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가 여기권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금 돌고 있죠. 인공위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계속 돌면은 한 지점에, 지구에서 보면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겠죠. 또는 속도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지구를 회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공위성은 딱하니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갖고 그한 자리에서 계속 관찰하는 게 있고 어떤 인공위성은 계속 회전을 하면서 회전하는 거 이제 방향이랄지 위치랄지라는 걸 바꿔가면서 프로그램 된 대로 하겠죠. 그렇게 관찰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의 중요한 현상인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은 공기 압력의 수평적 차이에 의한 공기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공기 압력의 수평적 차이. 그러니까 어떤 이쪽은 공기 압력이 높고 이쪽은 공기 압력이 낮고 특히 그런 건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대기가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 덩어리가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죠? 부피가 커지니까. 가벼워지면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지역의 그런 공기는 차가우니까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차이, 이래서 공기가, 높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 밀도 차이들이 생겨가지고 압력의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쪽은 이제 차츰차츰 공기의 밀도가 높아진 곳이 있고 이것도 이제 공기가 밀도가 낮아진 곳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도에서 남북극으로 한다는 것은 적도가 어떻습니까? 덥죠? 더우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북극은, 남극은 차갑죠? 차가우니까 아래로 공기가 내려가서 이런 적도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이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열은, 그런 대기의 열은 수증기나 온실가스, 지구 복사선 태양 이런 데서 모든 대기의 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대기열은 제일 많이 대기의 열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건 이런 수증기랄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런 것인데, 그거 말고도 지구의 복사선에 의해서 대기의 열이 생기죠. 또 대양에서 바다에서 방출된 그런 대양과 대기가 접촉해서 얻어진 그런 대기의 열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의 열들에 의해서 그 어떤 데는 온도가 높고 어떤 데는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 공기 덩어리가 뜨겁고 차가운 그 차이에 의해서 이런 바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은 이제 이런 적도에서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부는데, 이게 반듯하게 불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반부 같으면은 이런 방향으로, 남반구 같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합니다. 자전하니까 지구 표면에 있는 지표는, 이 적도 쪽의 지표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죠. 그러나 북극이나 남극의 그런 지표는 조금만 움직여야 됩니다. 한 바퀴를 돈다고 그래도 이쪽은 많이 움직이고 이쪽은 적게 움직이니까 그 공기 덩어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반드시 적도에서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기울고 해서 바람의 일반적인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 북극이나 남극으로 부는 것은 그런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방향이 반듯하게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부러지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효과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대류권 계면이라고 그랬죠? 10km나 12km 정도 되면은 대류권하고 그 성층권하고 그 만나는 기점에서, 거기에서 그런 밀도 차이 때문에 어떤 때는 일부는 더워지고 일부는 차가워지고 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온도 차이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기류가 생기는데, 이것을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제트기류요. 제트기류는 대개 북극이나 남극의 극에서 생기는 제트기류는 상당히 강력해서, 이건 공기에 띄죠. 공기가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방향은 다 동쪽으로,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런 바람이 불고요. 또 이런 북극이나 남극의 극지방의 그런 제트기류 말고 아열대 지방에도 이런 제트기류가 나타납니다. 이건 조금 극에 있는 제트기류보다는 좀 약한데, 이것도 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 공기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극지방의 제트기류는 겨울에는 아주 강력해서 시속 130km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그런 기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약해서 한 65km. 그 다음에 아열대의 그런 제트기류는 이제 극지방의 제트기류보다는 좀 약한 그런 기류라는 건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 공기 흐름이 뭡니까? 바람이죠. 그런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사풍 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날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와 기후 그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그 날씨와 기후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날씨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기후는 장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죠?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후는 한반도의 기후는 할 때는 한반도의 여름 기후도 아니고 겨울 기후도 아니고 1년 내내 또는 장기간에 몇년 동안에 걸쳐서 한반도의 그런 기상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날씨는 그런 단기적인 물리적인 특성, 특히 날씨 할때뭘 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기압인가, 저기압인가? 습도가 높은가, 낮은가? 습도가 높으면 이제 비의 강우, 강수가 될 가능성이 많죠.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오거나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구름의 양은 어떤가? 그 다음에 바람을 부는 바람의 세기랄지 바람의 방향은 어떤가? 이게 일상적으로 일기예보를 하죠. 일기예보를 할 때에 말하는 그런 날씨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날씨는 어떤 변화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복사에너지 때문에. 아까 복사에너지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선 제일 많은 복사에너지는 태양에서 오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원적외선 복사에너지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땅에서도 그렇고 대양에서도 그렇고 대양의 지구 대기와 접하는 면에서 그런 열들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사에너지들이 대기의 대류를 일으킨다. 대류를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복사에너지가 어떤 공기 덩어리는 좀더 따뜻하게 오고 어떤 공기 덩어리는 좀 차게 온다고 그러면은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뜨거운 그런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올라가고 이제 밀도도 또 차이가 나게 있죠? 그러면 고기압도 생기고 저기압도 생기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불면은 구름도 움직이고 습기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온도도 차이가 나고 기압도 차이가 나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사에너지가 대류의 상태를 변화를 시켜서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우라는 것은 우리가 한냉전선, 온난전선이라고 그러죠. 그찬 공기 덩어리 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그 점을 갖다가 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번개를 치고 천둥으로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그래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부딪히는 그런 곳에서 뇌우, 번개와 천둥과 대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한냉전선, 온난전선의 그런 사이에서는 강력한 그런 바람이 불 수가 있어서, 폭풍우.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구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폭풍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폭풍우가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한냉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이런 공기 덩어리의 그런 차이들이 많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 중서부에서는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아주 강력한 그런 바람들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직 돌풍이라는 것은 그이 회오리들이 밑에서 위로 쫙 흔히 빨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수직 돌풍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걸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토네이도가 오면은, 강력한 토네이도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자동차도 들어올려서 날릴 수도 있고요. 지붕을 전부 다 날리고, 웬만한 미국의 집들은 대개 이런 나무로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토네이도 같은 위협도 있고 또 나무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로지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진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토네이도가 1년에 뭐몇 차례씩 이렇게 각 지역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폭풍. 폭풍은 아주 강력한 바람이죠. 강력성 바람인데, 이건 열대성 저기압이, 이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시계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게 회전은 왜 생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의 자전의 그 영향을 받고, 코리올리 효과 같은 것에 의해서 이런 폭풍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폭풍은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 이름이 다릅니다. 이런 아시아에서는 이 폭풍을 갖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태풍 분다고, 우리나라는 태풍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나 인도양에서는 이것을 갖다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요. 사이클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럽니다. 다 폭풍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것이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것을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고,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아주 회전을 하면서 이것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몇 개씩 이런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폭풍이 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니까요. 태풍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나도 안 올라오고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다 빠지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풍수해를 일으키는 바람의 그런 부작용, 또이 폭풍이 많은 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홍수의 그런 위험을 갖다 안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폭풍, 즉 태풍이나 사이클론, 허리케인에 여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셀리니, 뭐 다이아나니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요즘은 각 국가마다 그 이름을 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국가에서 제시한 이름들을 가지고 1호 태풍은 뭐라, 2호 태풍은 뭐라 이렇게 태풍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류. 이런 온도 차이에서,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복사선이 내리쪼이면은 그게 대양의 흡수가 되겠죠. 대양의 흡수가 되는데, 그 복사선이 일정하게 내리쪼이는 게 아니라 어디는 많이 흡수가 되고 어떤 데는 적게 흡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적도 지방은 많은 그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극 지방은 적은 복사 에너지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물의 온도가, 이런 적도 지방은 높고, 그 다음에 남북극 지방은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의 온도들 차이에서, 이런 적도의 물들이 이제 위로, 그 다음에 적도의 물들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도,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게 바람이 특히 대양의 표면에 이런 해류는 바람에 실려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의 그런 해류는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북쪽도 해류가 올라와 가지고 이런 북극으로 가는 그런 이런 해류도 있고요. 남쪽에 이런 해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해류가 원형으로 되게 흐릅니다. 원형으로. 그것은 이제 코리올리 효과, 아까 대기에서 있었던 그런 코리올리 효과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쪽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더 구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인데, 구로시오 해류가 나눠져 가지고 황해 난류라
또는 동안 난류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 쓰시마 해류 해가지고, 따뜻한 그런 물들이 어디에서 적도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차츰차츰 차가운 물이 되겠죠? 그러면 북극에서는 또 차가운 물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이제 이쪽은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고, 이쪽 같으면 이제 알래스카 해류가 있어가지고는 미국을 커버하는 그런 해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류입니다. 바닷물의 흐름이죠. 바닷물도 태양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바다가 흡수해서 그 흡수한 것이 해류로 나타나는데요. 이 해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온도에 완충작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은 열역량이 크다고 그랬죠? 열역량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육지보다도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구가 좀 일정한 그런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것을 막아준다고 해서 온도의 완충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에너지가 이런 대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류는 어떤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예상된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것인데, 이 해류는 그런 물의 표면에서는 바람이 불으면 바람에 의해서 그런 해류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런 좀더 아래쪽에 그런 바다에서는 이런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해류가 생기게 되죠. 그 가장 큰 요인은 예를 들어서 적도의 물은 뜨겁죠.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물은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북극의 물은 적도 쪽으로 내려오고, 적도의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을 돼가면서 이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변에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가 있어서 그것이 유럽 쪽으로 가죠. 그래서 영국은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습니다. 50도 이렇게 돼도 온도는 우리나라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이런 멕시코 만류 영향으로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죠. 해양성 기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는 이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이리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알래스카 해류가 있고, 이런 해류들을 보면은 저렇게 대개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죠. 원형을 이렇게 있는 거네. 원형을 이루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대기가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코리올 효과에서 지구 자전 영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해류가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해류를 보면은, 여기에 적도 지방에서 온 그런 해류가 이제 이걸 구로시오 해류라고 그러는데, 구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면서 이제 서해 황해 난류, 그 다음에 동안 난류, 쓰시마 해류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지고 또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찬 해류가 찬 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깊은 바다에서는 밀도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소금의 농도가 다 다르죠. 소금의 농도가 다르고, 아까 이런 온도 차이에서도 적도에서 극에서 적도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밀도 차이에서 똑같이 그런 밀도 차이에서 이 바다의 물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물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용승이라고 그럽니다. 용승, 용승. 깊은 바닷물이 밀도 차이나 그런 온도 차이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승이 되면은 이 차가운 깊은 바다에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던 물이 이런 바다의 표면으로 올라와서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영양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엘니뇨니, 그 다음에 라니냐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엘니뇨는 이런 서태평양 지역이에요. 이게 태평양이죠. 이게 동태평양이고 이게 서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 적도 지역에 이런 따뜻한 물이 동태평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아직 명확히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3년 내지 7년 주기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한 1년 동안 계속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따뜻한 물이 다 이동이 되니까 이 따뜻한 물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바닷물에서는 수증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쪽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있는 그런 따뜻한 물들이 이동이 되면은 이쪽은 온도가 낮아지고 이쪽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는 많은 비들이 생겨가지고 강 수량이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이쪽은 평소 때보다도 온도가 낮아져서 더 가물게 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 가물어지고 한쪽에서는 폭우가 일어나는 그런 기상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엘니뇨가 되면은 이런 칠레랄 저런데 아주 폭우가 돼서 그런 홍수 피해가 날수 있고,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가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엘니뇨가 가면서 무엇을 방해하냐면은, 아까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런 용승 현상을 일으켜서 거기에 많은 양분들이 있는 그런 물들이 물고기들의 식량을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해서 고기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오히려 온도가 또 낮은 상태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것을 라니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평소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거기에 따른 뭐가 강수량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비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상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강수라는 건 이제 하늘에서 물이 떨어 액체가 떨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걸 강수라고 그러죠. 물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물은 비뿐만 아니라 눈이랄지 우박이랄지 진눈깨비 이런 모든 걸 합해서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강수라고 그럽니다. 그런 강수는 주로 이제 바다 대양이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바닷물이 증발을 하고, 바닷물이 증발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담수가 되겠죠? 담수. 왜냐하면 소금은 증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증발이 되면은 그 담수가 강수가 돼가지고, 그래 강수는 하늘에 떨어지는 비나 눈은 담수죠. 담수가 돼서 그 담수는 누가 식물이나 동물이 다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물도 그 물을 사용해서 생활을 하고 동물도 그 물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악에는 비도 오지만 이제 높은 산악에는 기온이 낮아져갖고 눈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아주 높으면 이제 만년설이 있게 되는데, 히말라야랄지 알프스랄지 하는 그런 높은 산맥에는 만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다 녹지를 못하고 쌓이고 쌓이는 그런 산에 들었는데, 그렇게 산에 쌓인 눈들은 이제 여름이나 봄이 되면은 조금씩 녹아가지고 그런 아래 지방에다가 수자원을 제공해주는, 담수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강우가 되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이 필요한데, 구름은 공기 덩어리가 따뜻해지면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습기, 수증기 이것을 같이 끓고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위에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가 떨어지니까 대류권에서는 표면 한 17도 정도 되지만 위로 갈수록 차츰차츰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낮아지면은 위로 가면 이제 그 수증기들이 엉키고 또 온도가 떨어져서 얼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구름입니다. 구름인데 그 구름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수증기들이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응축핵이 있어야 사실은 예, 구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그런 공기층이 있다면 거기서는 구름이 잘 생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물방울이 이제 구름 뒤에 수증기가 모여서 작은 물방울이 되는데 그 물방울의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런 것이 되면은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 덩어리 상승 공기 덩어리가 이 밀방울을 받쳐주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강수가 일어나서 이제 비가 오겠죠. 지금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오거나 또는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오거나 또는 심지어는 우박이 올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제 얼어가지고 그것이 땅에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녹으면은 진눈깨비가 되고 다 녹으면은 물이 되고 만약 안 녹고 그냥 오면 이제 우박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강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후하고 날씨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날씨는 뭐 했습니까? 오늘의 날씨 또는 뭐 길어봤자 2주의 날씨, 다음 달의 날씨 뭐 이런 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그런 대기의 상태의 변화를 날씨라고 그랬습니다. 온도가 변한다거나 습도가 변한다거나 바람이 변한다거나 하는 것을 날씨라고 그랬는데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겁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날씨를 평균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리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전의 기후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대전의 기후 우리가 대전의 기후하고 또는 서울의 기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좀 이제 큰 나라 같으면은 그런 지역 적어도 대개는 한 국가 정도, 큰 나라 같으면은 지역이, 미국 같으면은 동부, 서부,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렇게 시나 도나, 이렇게 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국가나 또는 더몇개 국가가 모인 대륙이나 전체 세계의 기후,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대개는 어떤 국가의 기후랄지 또는 어떤 대륙의 기후 또는 아시아나 또는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는 전 세계의 기후 문제 얘기할 때는 전 세계를 그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의 기후를 얘기할 때는 전 세계의 기후를 평균화한 거죠. 전 세계 각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날씨가 어떻다 하는 것을 평균한 것을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후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가? 기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도입니다. 위도. 이 적도 있죠? 적도.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북극, 남극. 그런데 이 태양에 빛을 비치면은 이 적도 부근에는 더 많은 그런 복사 에너지들이 비춰져 가지고 여기서는 많은 그런 온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복사 에너지를 더 적게 받아서 기온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도에 따라서 위도 북위 몇 도, 남위 몇도 그러죠? 0도에서 90도까지, 남위 90, 북위 90까지 그런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과 물의 분포라는 것은 물은 열용량이 커서 빨리 더워지지도 않고 빨리 식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땅은 물에 비해서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육지 지역인가 또는 해양 지역인가에 따라서 또는 육지나 해양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보는 이제 주된 바람의 유형이 무엇이냐. 아까 그런 편서풍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트기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태풍도 얘기했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바람이 부는데 주로 거기에서 부는 바람들이 어떤 바람들이냐. 태풍 같으면 태풍, 허리케인,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그랬죠. 다음에는 해류의 열 교환. 해류의 열 교환이라는 것은 해류 바닷물이 대류하면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에 그런 게 이제 열 교환이 일어나겠죠? 열이 섞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과 저압에 이제 공기의 그런 압력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다와 육지가 면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빨리 더워지고 이쪽은 천천히 더워지니까 이쪽은 더운 공기가 많이 생겨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쪽은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차가울 것이니까. 그럼 이쪽은 이제 고기압이 되고 이쪽은 저기압이 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악 방벽에서 이제 어떤 높은 산맥이 있거나 또는 산악이 있으면은 그 산악을 올라가는 동안에 그 습기들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습기들을 잃을 수가 있어서 그런 산을 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그런 습기를 머금은 그런 수증기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동안에 거기에서 전부 다 습기를 뺏기고 그걸 넘은 다음에는 습기가 없는 그런 공기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악 방벽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기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유형을 분류할 때, 그 기후 유형은 이제 코펜의 학자입니다. 코펜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코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많이 씁니다. 전문가들은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은 이제 연간 및 월간 평균 기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래서 연간, 월간 그런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후 유형을 나누는 것을 코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나누지를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열대, 건조, 그 다음에 극지방, 그 다음에 중위도 이렇게 한네개 정도로 나누고 열대도 고온다습한 열대, 고온다습한 열대, 또그 다음에 건조원 지역, 사막 지역 같은 거, 극지방, 한대, 극지방은 한대라고 그러고요. 중위도, 우리나라 같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중간에 그런 위도의 그런 나라에는, 어떤 데는 습한 기후대, 습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습하지 않은 데도 있고, 겨울에 추운 데도 있고, 춥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위도에도 영국 같은 나라는 뭐 겨울에 안 춥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춥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음에 그 기후를 갖다 나누는, 그런, 다른 기준으로는 코펜 시스템에다가 계절적으로 해양 또는 대륙의 주된 공기 덩어리의 상태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해양이나 대륙의 그든 주된 공기 덩어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핑크색 이런 게 이제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건조한 지역의 기후입니다. 건조한 지역의 기후.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몽고의 그런 몽고 사막. 이쪽은 미국 중서부의 네바다 사막 같은 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주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이런 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청색은 온대 지역. 온대 지역이죠. 온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 북극, 남극에 내는 한대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눌 때는 이렇게 열대, 온대, 한대, 뭐 이런 정도로, 나누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그걸 좀더 자세히 나눠가지고 열대도 건조한 열대냐, 습한 열대냐, 열대 사막이냐,
중이도도 습한 중이도냐, 여름이 건조한 중이도냐, 겨울이 건조한 중이도냐, 그 다음에 습한 극지냐, 건조한 극지, 사막이냐,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에 따라서 습하냐, 건조하냐, 다만 더우냐, 춥냐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하냐, 건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전문적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개 어떻게 나눕니까? 열대, 그 다음에 온대, 한대 뭐 이런 정도 나누죠. 동남아시아는 습하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여름에 그렇게 습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데는 여름이라도 온도가 높아도 습하지 않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이런 세부 기준에 따라서 그 기후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요. 우리들은 보통 그냥 열대, 온대, 한대 정도로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건조 지역이랄지, 그다음에 냉대, 고산 기후라는 것은 산이 높아지면은 히말라야 산맥이랄지, 미국의 로키 산맥이랄지, 그런 산이 높아지면은 그것은 뭐 거의 한대나 비슷한 것이죠. 그런 고산 기후를 따로 기후대로 잡기도 합니다. 다음에 자연 기후 기록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기후 기록 자료는 자연에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 지구의 역사가, 기후의 역사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양의 퇴적물, 바다에 차츰차츰 퇴적물이 쌓이겠죠? 위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가라앉아갖고, 퇴적되고, 퇴적되고, 이렇게 세월이 가면 그 층이 있는,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서 오랜 퇴적물은 아래에 있을 것이고, 또 최근의 퇴적물은 위에 있을 것이고, 이 퇴적물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보면 나무태가 있죠? 1년에 이렇게 하나씩 나무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봄이나 여름 같이 이렇게 많이 큰 것은 좀 허연색이고, 겨울에 좀클 수가 없어서 성장이 늦은 때는 촘촘해서 좀 새카매지고 색이 좀 진해지고 해서 그런 성장이 빠른 때와 늦은 때가 이렇게 태를 만들어서 나무태를 이걸 나이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년 그런 것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이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남극 얼음 같은 것은 남극에 이제 계속 눈이 내리겠죠? 눈이 내리면 그 눈이 그냥 다 녹지를 않고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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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이제 얼음이 되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에 그런 눈이 쌓인 얼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깊은 그런 얼음 덩어리, 남극의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쭉하니 파이프를 통해서 쭉하니 뽑아내면은 그런 소위 그 남극 얼음의 각 시대에 따른 그 비후 변화를 알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남극 얼음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연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연구하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극의 그런 얼음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구의 기후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것이 약만년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빙하기는 한 10만 년을 단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빙하기가 오면은 지구의 그런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얼음으로 뒤덮이고 그다음 빙하기가 끝나면 차츰차츰 녹아서 얼음이 남쪽, 북쪽, 극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가운데는 다 녹고 또 빙하기가 오면 다시 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빙하기가 끝난 것이 약만년 전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만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물체의 그런 활동이 이제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후를 조절하는 요인, 장기간에 이런 기후를 조절하는, 단기간에 그런 기후를 조절하는 것은 태양열이랄지 뭐
이런 것하고 설명해 드리지만은, 이 장기간의 그 기후를 변화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각판 이동이죠. 지각판 이동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양과 대륙의 그런 열 복사선이 내려 쪼여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는 그 속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대양은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고, 대륙은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판 이동 오면은 지구의 그런 지표의 지도가 달라져 버리죠. 달라져 버리면은 그것이 기후의 변화의 원인이 될수 있고, 그러고 이제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해류가 변할 수도 있죠. 해류가 변하면은, 해류는 그때 따뜻한 그런, 적도의 그런 물을 남쪽이나 북쪽, 남극이나 북극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 해류의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면은, 지역의 기후들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서 갑자기 큰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큰 화산 같으면은 화산재 같은 것들이 성층권에 올라가 가지고 대기의 그런 온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장기 동안, 어떤 때는 몇달 또는 아주 심할 때는 몇년 동안 그런 지구 전체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궤도와 회전 축의 각이라는 것은, 자,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전은 지구가 적도를 남극을 이렇게 이으면은 그 이은 반듯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회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구 궤도도 변한다는 것은, 지구 궤도가 공전 궤도가 있고 회전 궤도가 있죠. 지금 얘기한 건 자전 궤도고요. 자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전하는 것도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 주위를 똑같이 일정한 거리를 도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멀어졌다가 어떤 때는 태양에서 가까워졌다가, 약간의 그 차이래도 그런 이런 우주 상태에서 그런 약간의 차이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죠. 그 차이에 의해서 지구에 떨어지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이 달라지면은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그런 요인이고, 인위적인 그런 기후 변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인위적으로 이런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의 기후가 변한 일이 없었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화석연료를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화석연료를 쓴다고 해봤자 뭐 조금씩 화석연료 채취가 쉬운 데서 석탄을 쓴다거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무를 쓰거나 수소를 쓰거나 뭐 이랬는데,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산업이 발달되면서 공장이나 그다음에 증기기관차나 이런 것들을, 선박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또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런 발전을 하게 되면서부터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수백만 년 걸쳐서 생성된 그런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불과 100년, 200년 만에 다 거의 다 캤을 정도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이 화석연료의 수성분이 탄소니까 그 탄소가 타가지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탄산가스는 온실가스인데, 왜 온실가스라고 그러냐면은 태양 복사선을 받아가지고 이게 탄산가스가 그것을 비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대기 중에 수증기랄지 탄산가스가 많으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그 대기의 열로 이것이 간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품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죠. 그런 걸 온실가스라고 그럽니다. 온실가스.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연소를 시켰고, 그 결과 탄산가스가 많이 생겼고, 그 결과 이 탄산가스,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온도가 0.3 내지 0.6도 상승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이게 두 배, 그리고 한 1.2도 정도 그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1도, 2도, 어떤 데는 0.3도. 이건 평균이고, 지구의 평균이고. 그럼 이렇게 0.6도라고 그러면, 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0.6도의 상승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은, 빙하를 녹입니다. 지금 아직도 높은 산이랄지, 그 다음에 북극이랄지, 남극에는 얼음이 많죠? 우리 가지고 있는 담수의 대부분이 얼음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얼음이 되어 있는데, 그 빙하가 차츰차츰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바닷물이 많아지죠? 바닷물이 많아지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큰 도시들, 이것이 해변가에 있지. 뭐, 뉴욕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이나 부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이런 상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도시들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해수면이 상승하면 나중에 해수면이 1m만 상승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도시들이 물속으로 물의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니스 같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탄산가스의 농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계속 산업혁명 1750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또는 여기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화석연료가 1850년 19세기 후반부터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제 기계가 만들어지고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온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실제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후반부터 이게 쓰냐 계속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이런 탄산가스의 양이 차츰차츰 높아져가지고 대기 중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탄이 내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석유가 발생한 거, 이건 천연가스가 발생한 거. 그래서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발생한 그런 탄산가스에 의해서 대기 중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계속 증가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장 대기에 관한 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권, 우리 생물이 살아가는 거,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는 그런 생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